네, 지난번 쪽파 심었던 곳에 외지인데요. 오늘 또 쪽파를 2차로 심습니다. 커다란 망 하나 가져와서 좀 나눔도 하고요. 요 정도만 2차로 심을 건데 이것도 양이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목을 이렇게 친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단이 잘리면 생존 본능 때문에 열심히 싹을 냅니다. 그래서 일매직에 싹이 나오니까 자라는 것도 균일하고요. 아래쪽에도 뿌리가 깨져 그 마른 것들이니까 제거를 가급적이면 했습니다. 고자리 파리 같은 거 들기라고요. 그래서 오늘 중부 지역 김장용으로는 지금이 딱 좋습니다. 그다음에 3차 심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늦게 심는 거는 내년 봄에 월동시켜서 내년 봄에 먹는 그런 용도도 있죠. 현장 도착했고요. 그다음에 쪽파를 살충제, 살균제 혼합한 물에 침질을 할 겁니다. 길어야 한두 시간 침지하고 꺼내서 바로 식재를 해지되고요. 워낙은 미리 해둬야지 되는데 이동 관계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합니다. 피레스하고 살충제는요. 살균제는 톱신M 가지고 있는 거 갖고 들어왔고요. 이렇게 혼합을 해놨습니다. 지난번 들어왔을 때 심은 쪽파는 균일하게 잘 나고 있고요. 약물에 침지했던 쪽파 두목 친 거는 이렇게 약물을 빼고 말리고 있습니다. 골고리 다 배열을 했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일렬로 심습니다. 폭은 좀 넓게 띄고요. 그리고 일렬로 줄 맞춰서 이렇게 심어 놓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덮으면 끝나는 거예요. 손쉽게, 아주 쉽게 완료했고요. 김장용 쪽파 2차 심은 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쪽에는 국화 종류별로 품종 종류별로 삽목한 거 하나씩 갖다가 심었습니다. 네, 콩도 뭐 그런대로 잘 됐습니다. 골고리 풀을 깎아주니까 훨씬 보기가 좋네요. 무배추 심은 게꽤 그래도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행안배추 가운데 꼬리 강호무고요. 추억은 파종을 했던 일찍 파종을 했던 구멍 뻥뻥 뚫린 배추인데 방제를 하니까 좋아졌어요. 이는 일반 배추 심은 건데 항암 배추보다는 상태가 괜찮습니다. 에어박용으로 삽목을 해가지고 식재를 한 건데요. 지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줄이 지금 달리면서 퍼지고 있어요.